자, 이제 우리 자료로는 이제 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얘기부터 가야 되는데 전체 그림 그냥 외우고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이게 제 대부분의 법조문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요, 소위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다 가끔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광역 도시 계획보다 위에 있는 계획을 가리켜서 국가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자, 중심축은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 관리 계획의 기준점으로서 도시군 기본 계획,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 계획의 기준점으로서 광역 도시 계획, 그것의 기준점으로서 또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계획 체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자, 중심축은 아무래도 도시군 관리 계획이 될 것이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하고 기본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이란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관리 계획, 기본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입니다. 해서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 용도제한, 높이제한을 다루는 계획을 가리켜서 관리 계획이라고 불렀었고요. 이런 관리 계획의 기준점을 삼기 위한 계획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기본 계획, 관리 계획을 묶어서 부를 때 도시군 계획, 그리고 이제 같이 미리 땡겨서 얘기하게 되면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 개념이 도시군 계획에 대응해서 두개 이상의 도시를 묶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그걸 이름하여 광역 도시 계획. 그리고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계획으로서 국가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있다면 항상 기준점이 되는 것이 국가 계획이다. 그래서 먼저 이제 도시군 계획이라고 하는 것, 도시군 기본 계획과 관리 계획으로 구분한다라고 돼 있어요. 별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지문 가끔 구성이 되는데 큰 쟁점은 안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시범 도시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국토부정관 시범 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건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 한 15년 가까이 된 문제인데요. 이 시범 도시라고 하는 것은 원래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을 보게 되면 제일 뒤에 엄청 뒤에 숨어 있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시범 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법에 이 국토계획법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문제가 뭐냐면 국토계획법상 제도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였었고요. 답이 시범 도시였어요. 그래서 출제 의도는 이 시범 도시가 법조문 제일 뒤에 숨어 있는데 거기까지 혹시나 읽어봤을까 싶어서 그걸 가지고 문제화시킨 케이스가 되겠고요. 시범 도시는 그냥 용어 그대로예요. 시범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보는 도시를 가리켜서 시범 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더 이상의 내용은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 그럼 이제 본론 들어가서 도시군 기본 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 수립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이다. 공통점은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한다. 이게 공통점이 될 것이고, 차이점 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구체적으로 건폐율과 용적률과 용도제한, 높이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계획이었었고요.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거의 나와 있죠. 읽지 마시면 거의 안 나오니까. 이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계획. 한 도시의 장기 발전 방향 을 제시하는 계획을 가리켜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를 전제로 했을 때, 시 또는 군을 전제로 했을 때 앞으로 이제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게 되는 것을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요.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현실적으로 다 구라다 이렇게 치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부동산을 좀 공부하신 분들의 함정에 빠지는 게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어떤 시나 구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지역을 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기본 계획에서 정해놔요. 그러면은 그 토지가 진짜 개발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라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나 군에서는 가능하면 개발을 전제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부동산 투자하거나 이럴 때 여기에 이제 호가 넘어가요. 그래서 시나 군에서 직인 딱 찍은 도시군 기본 계획도 딱 들고 와서 개발 된단 말이야라고 하게 되면 아예 부동산을 모르는 분들은 쏙지도 않아, 뭔지도 모르니까. 근데
부동산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훅 갑니다. 어머, 기가 막힌 B급 정보인 줄 알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내 삶에 나한테 기가 막힌 B급 정보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다 개구라예요. 이거 가지고 전에 저 강의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나한테도 사기를 쳐먹네. 공주시 이 직인, 충남 공주시 직인을 딱 찍힌 그걸 아주 그냥 귀하게 포장을 해와서 이 토지가 충남 도청 후보지다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그 사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 사람이 자기가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알면 그런 식의 함부로 말을 못 하죠. 상황 봐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등쳐 먹으려고 그런 개수작을. 그 당시가 대전에서 충남 도청을 옮겨가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충남 도 내에 있는 20몇 개인가 되는 시군은 모두 충남 도청 후보지를 기본 계획에 반영을 해놨어요. 서로 충남 도청을 뭐죠? 끌어오겠다.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홍성으로 갔죠. 그러면 나머지 시군은 다 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의 기본 계획의 틀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자, 법적 지위 볼까요? 법조문 나와 있는데 읽지 마요. 그냥 순서를 외우라고. 제일 위에 뭐가 있다? 국가계획. 그다음 뭐가 있어? 광역 도시계획. 그다음에 기본계획. 그다음 관리계획. 이 순서를 외우는 게 낫다니까요. 맨날 그책 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자, 지금 기본계획 이 중심이 되니까 이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기본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에 부합되게 수립이 돼야 된다. 그리고 관리계획은 기본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요 얘기만 하는 거에서 그냥 순서 얘기를 하고 있는 순서 충돌하게 되면 상위계획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해서 뭐 지문 간간이 구성이 됩니다. 큰 쟁점 되지 않는 파트예요. 그래서 자 시험 지문에 구성됐을 때 과거 24회 때는 이게 답이 되기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간에 수험생 입장에서는 순서 외우는 게 능사야. 국가계, 그다음에 광역도시계, 그다음 도시군 기본계,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 이렇게 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도시군 기본계 수립 확정 또는 수립 승인 얘기를 봐야 되는데 그 얘기하기 앞서서 우리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이반 그리고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반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개념, 원래 기초조사라고 하나,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이반하고, 그다음에 협의심이 시험에 안 나온 지가 설명 안 드렸고, 하여튼 결정, 고시 등의 과정을 통해서 관리계획은 확정이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 근데 아까 도시군 계획 시설도 일정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사실은 용도 지역도 일정한 경우에 생략할 수 있다. 해서 시험 지문에 생략할 수 있다. 그럼 뭐라고요? 아,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가야 될 그럴 주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기본 계획의 수립 확정, 수립 승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반 결정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그 얘기를 왜 얘기를 하냐면은 과거에는 관리계획도 수립 승인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다만 이게 이제 헷갈린다고 그래서 용어를 좀 바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계획 영역에서도 이반이란 표현 대신에 수립이란 표현을 간간히 쓰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그냥 수립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나의 안을 만드는 것을 수립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해도 좋아라고 사인하는 게 승인. 이라는 개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기본 명제갑니다. 기본계좌, 기본계획의 수립이라고 해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힘드니까 시장 군수. 자, 바로 관할 구역에 대해서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이제 키워드. 자, 우리가 주로 논의하는 게 시장 군수. 자, 관할 구역 수립해야 된다. 이게 기본 명제인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항상 이것에 대응해서 예외 항목이 있습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그런 게 나와 있죠. 해서 인접 시군을 포함한 수립 나와 있죠. 자, 관리계획도 원칙적으로 자신의 관할 구역을 대상하는 게 원칙인데 인접한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 과정이 뭐 주민의 의견을 다른 지자체장의 의견을 든다 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칙은 관할 구역인데 어떻다? 인접 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요게 하나의 포인트 될 것이고 두 번째 어려운 거죠. 이 파트 제일 어려운 게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요. 이런 게 있습니다. 수립 의무의 면제라고 해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요. 인구 10만 이하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것도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요. 자, 수도권은요. 서울, 경기, 인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시 또는 군이 서울, 경기, 인천이 아니고
아니라 주변에 큰 도시가 없다. 즉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세 번째 인구 10만 이하 이렇게 세 가지 조건 인구도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을 모두가 전부 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어려워 길거든 해서 굳이 해석을 하게 되면 수도권의 시 또는 구는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 있다. 광역시와 인구를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는 시구는 수립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인구 10만을 초과하는 시 또는 구는 역시 기본계획 수립할 의무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될 텐데, 일단은 과거 시험에서는요,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 이하 이런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어떻다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봐두시고요. 그 외에 수립 절차로서 자, 요거 이제 다 워낙 구질구질해서 다 빼버렸는데 자, 원래 관리 계획할 때도요. 자, 기초 조사할 때 토지 적성 평가, 환경 성검토 이런 것들 거치게 돼 있었고요. 포함하게 돼 있었고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 지방 의회 등 의견 청취 이런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가 좀 특이한 걸 갖고 27회 때 문제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시 도지사 시장군 수는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 적성 평가, 재 취약성 분석 등을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항상 예외가 뜬다고. 즉 기초조사를 할때뭐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포함을 시키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만 자 5년이라는 숫자 나와 있죠. 이 숫자가 시험 문제 답이 됐는데 최근 5년 이내에 그런 비슷한 조사를 한 적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그 내용을 포함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이제 27회 때 쟁점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긴 문장이 길기 때문에 이 문장은 절대로 직접 질문 형태로 구성을 못 합니다. 그리고 숫자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앞에서 우리 지구단위 계획 관련해서 실효 두개 있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정되고 3년 내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지 않으면 3년이 된 날에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공사 5년 내 착수하지 않게 되면 실효에서 3, 5 숫자 외우듯이 요것도 이런 유형의 문제는 문장이 길어지게 되면은 아예 숫자만을 물어보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고 얘기만 했고 그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 지방 의견 청취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부담스러운 게 승인 그리고 확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승인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야, 이건 어렵지 않아요. 그 시장 군수 위에 있는 행정부 이게 뭐니까 도 단위니까.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라. 일반적으로 관리계획도요 시장 군수가 입안하면 도지사가 결정하는 게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그런데 얘도 그런 거고 지금 이제 논의의 쟁점이 되는 것은 확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마지막 심의를 거쳐야 된다. 이런 표현 나와 있죠. 핵심이 뭐냐면 이 문장은 절대 옳게 낼수 없어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해서 얘는 맨날 틀리게 되는 게 뭐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다고요.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거에는 한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지방분권화, 노무현 정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방분권화 정책 때문에 그냥 뭐 알아서 특별시, 광역시 알아서 할수 있게 그 권한을 직접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답은 아니고 맨날 틀리게 만드는 점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경우에는 어떻게라 그냥 스스로 확정합니다. 근데 문장이 엄청 길어서 옳게 낼 수는 없고요. 그리고 시장 것은 도지사의 승인 받아라. 아, 우리 아까 하나 빼먹은 것 중에 하나가 수립 기준이 있었죠. 기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라고 하는 거. 요 정도로 봐두시고요. 그다음에 요 정도까지.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검토 나와 있어요. 5년마다 재검토해서 우리 관리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했었고요. 기본계획도 5년마다 재검토해서 밀 땡겨서 얘기할 게 광역도시계획은 재검토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미리 땡겨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이 정도가
기본계획. 그래서 이 기본계획 파트에서는 자 문제 구성, 답을 구성하는 게 되게 단순해요. 그래서 자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은 국가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 하나 구성을 할수 있고요. 두 번째 바로 인접시군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거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하고 경계를 같이 하지 않냐고, 인구 10만 이하인 시 또는 구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네 번째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준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다섯 번째 나왔던 거, 27회 때 나왔던 쟁점이 소위 이제 토지 적성 평가 등을 해야 되는데 5년, 근래 5년 사이에 그런 것을 이미 했을 때는 어떻다? 바로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밖에 5년마다 재검토한 이게 여섯 번째 되나요? 그리고 마지막 쟁점이 시장 구성은 도지사의 승인 받지만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 해서 최대 7, 8개 쟁점밖에 없습니다. 4개 자체가 해서 많은 출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설명드린 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 구성이 이루어집니다. 해서 이렇게 해서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는 개념 확인해 봤고요. 이제 제일 앞으로 가서 그 광역도시계획 두 페이지 앞에 가면 광역도시계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법조문은 앞에 나와 있는데 앞쪽 페이지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살펴보시게 될 텐데 이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주제, 자 최근에 연속 두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26, 27회 때. 근데 사실은 그 전까지 따지게 되면 거의 안 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앞에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묶어서 도시군계획이라는 용어를 썼고요. 도시군계획은 기본 개념이 하나의 시 또는 군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드렸고, 광역도시계획은 두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걸 뭐라고 한다? 광역도시계획이다. 이렇게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역도시계획은요 현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 제도가 지금 20년 이상 됐어요. 이 제도가 법에 등장한 지. 근데 제가 확인했던 게두건 있어요. 두 건. 뭐 진주 쪽에 한번 광역계획권 얘기가 있었고 거의 없어요. 뭐 다른 법 비슷한 것들을 또 만들어서 할 수는 있는데 최소한 국토계획법들은 광역계획권은 현실적으로 거의 적용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법을 위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광역도시계획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출제 포인트 바로 광역도시계획의 의라고 하는 개념. 광역도시계획이란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뒤에는 필요 없는 소리고, 광역도시계획은 뭘 전제로 한다? 광역계획권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로 되어 있다고. 장기 이런 것도 중요치 않아. 그냥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게 된다. 해서 이 파트는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그냥 광역도시계획하면 무조건 광역시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요. 용어가 비슷하니까 그걸로 착각을 할수 있다고 해서 광역시하고 광역도시계획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게 기본적인 출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일단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한다 해서 칠판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별 내용이 없어서 오히려 어려운데, 자, 요 얘기를 하려면 행정구역 체계부터 먼저 보셔야 돼서, 자, 기본이 국토교통부가 있게 될 것이고, 여기에 이제 특별시가 있죠. 그다음에 광역시가 있을 테고, 도가 있고, 이번에 이제 새롭게 요 근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제주도 같은 특별자치도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이고,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별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 구조가, 자, 특별시 광역시 밑에는 구가 있죠. 자, 그리고 광역시 밑에도 경우에 따라 군이 있는데 우리 시험 용어는 별 의미가 없고요. 인천 광역시 강화군, 대구 광역시 달성군, 부산 광역시 기장군에서 광역시 밑에는 군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우리가 보는 게도 밑에 뭐가 있다? 시하고 군에서. 자, 요게 기본 구조.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렇게 할 테고, 자, 한편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 라인을 보통 묶어서 시도지사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얘들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경우수로 설명을 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시장 군수는 누구한테? 도지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은 누구한테? 국토교통부 장관. 이 얘기가 모든 얘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가겠습니다. 자, 광역계획권 지정부터 보니까, 자, 국토부 장관, 도지사,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다 해서 괄호 열고 뭐라고 써있냐면,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누가 지정을 하고, 국토
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될 테고.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자, 서울시 서초구하고 경기도 과천시를 묶어준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때는 누가 묶어준다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한편, 자, 경기도 안양시하고 과천시를 묶어준다고 치자고요. 그럼 둘다 경기도니까 이때는 뭐가 된다고요? 도지사가 묶어준다. 그리고 이제 굳이 말을 어렵게 하면 광역개구는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으면 도지사가 광역개구을 지정을 하고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다라고 하면 누가 지정한다? 국토 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된다 해서, 자, 얘기의 시작은요, 일단은 광역도시계획을 논하려면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광역계획권의 지정부터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뭐라고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누가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제 이렇게 전제가 돼야 될 테고, 거기 이제 법적 지위 나와 있죠? 법적 지위도 그래. 따로 외우는 게 아니라 제일 위에 뭐가 있고, 국가계획. 그리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광역도시계획이 있고요. 그 밑에 뭐가 있다? 기본계획, 관리계획 등이 존재한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가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대해 수립하는 기본계획, 관리계획은 당연히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고 계속 얘기는 법조문에 나와는 있지만 순서 위우는 게 선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수립 승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요. 자, 광역계획권. 자, 쉽게 볼까요?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을 상대로 둘 이상의 시군을 묶어줬다고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면 이렇게 나왔어요. 수립권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 나중에 헷갈리면 안 해주세요. 그렇게 큰 쟁점한데 27대 문제 삼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큰 이슈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도지사가 광역기구을 지정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누가 수립한다?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야. 만약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했다. 그러면 바로 밑에 있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이게 기본 구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을 하게 되면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될 것이고 한편 시의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누가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면 된다. 이게 기본 구조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예외가 있어요. 시장군수 공동이 원칙인데 누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주는 광역도시계획을 누가 수립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법조문을 보면은 시도지사와 국토부 장관이 함께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도지사와 시장수가 함께 수립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게 이제 법조문에 나오는데 큰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다시 기본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을 때는 도지사가 지정을 하고 그러면 그때는 시장수가 공동 수립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도지사도 수립할 수 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에 묶여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수립할 수 있다. 이 정도 얘기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 4페이지에 수립권자 경우의 수를 뭐쭉 나열을 해놨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외우시면 돼. 그냥 계속 행정구역 체계를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도 나와 있다. 기준 뜨게 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4페이지 나와 있죠? 광역도시계획, 또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또 뒤에 손봐게 될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하여튼 기준 하면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립 절차 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실 구조가 똑같습니다. 제일 먼저 나올 수 있는 게 기초조사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 공청회, 그리고 지방의회 등의 의견 청취 필요하다. 자, 이건 밑줄을 긋지 마. 지문 한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쭉 나열을 해놨는데 별 의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해서 일단은 그렇게 가시고 거기서 이제 지문 한번 나왔던 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조정이라고 하는 거 나와 있죠? 조정이라고 나왔다고요?
아, 짜증나는 부분인 게 이게 뭐냐면 지문 하나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 내용이 다 들어갔어요. 자, 칠판 볼까요? 자, 이 얘기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지금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해 있다. 그러면 누가 수립한다고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 근데 예외적으로 누구도 수립할 수 있다? 도지사가 수립할 수도 있다. 자,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으면 시 도지사 공동 수립 원칙인데 누구도 수립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조정 얘기는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시 도지사 공동 수립하고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함에 있어서 중간에 얘기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한 단계 위에 있는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토부 장관이 뭘 해줄 수 있고 조정을 해줄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시장서 공동 수립할 때 얘기가 중간에 문제가 터지면 누가 도지사가 조정을 해줄 수 있다 해서 자 조정하고 예외적 수립권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애초에 권한 자체가 도지사로 또는 국토부 장관 넘어가는 것을 예외적 수립권자로 부르게 될 것이고 수립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 그걸 조정해 주는 거 바로 한 단계 위에 있는 사람이 하게 된다 이런 논리 구조에서 상당히 이제 이게 뭐 교재에 넣어서 뭐 한번 지문이 나오니까 관련 주제를 봤는데 거기서는 이제 굳이 쟁점을 뭐 삼을 만한 것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승인 가볼까요?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되고요. 시 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경우는 누구의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서 제가 별 내용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오는 그런 지문들이고요. 마지막 쟁점 재검토해서 없어요. 없어. 자, 앞에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광역 도시 계획은요. 재검토 주기도 수립 주기도 존재하지 안 된다.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광역 도시계까지 봤고요. 몇개 질문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 교재가 흑백으로 나오는 바람에 찾아볼 수가 없게 됐는데 일단은 지금 이제 제일 앞페이지에서 논의했던 거 3페이지인데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자,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틀렸다고요. 광역계획권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26회 때 이걸 틀리게 해서 답을 뽑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장난하고 있는 거지. 법 공부 제대로 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광역계획권은 광역시랑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걸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용어가 비슷해 보이니까 장난치고 있고 그냥 광역도시계획의 이게 뭐라고요? 바로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 이렇게 가야 되는데 또 거기 지문 틀리게 구성하려고 특별시 광역시의 장기 발전 방향 틀렸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니라 소위 두개 이상 시군을 묶어놨다는 개념 소위 광역계획권을 전제로 하는 개념에 대해서 틀렸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세 번째는 오른편. 자, 순서를 외울 때 지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위에 국가계, 그다음에 광역도시계, 그다음에 도시군 기본계, 그다음에 도시군 관리계에서 요 순서 가지고 법적 지위 따져보는 문제문. 그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는 큰 의미를 가질 수는 없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교재 5페이지 제일 상단부. 이게 이제 19회인가 20회 때 한번 구성이 됐었죠.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 10년 단위로 수립을 해야 된다. 아주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법에 아예 없는 말을 가지고 소설을 쓰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상당히 당황했을 법한. 자, 다만 출제자의 의도를 분석한다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든가 혹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재검토? 5년마다 재검토. 그럼 얘를 또 다르게 출제하고 싶으면 10년마다 재검토하면 깜빡 놓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광역 도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수립 주기 혹은 재검토 주기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논의를 해볼 것이 그 오른쪽 자 5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지금 나머지는 뭐 반복이 되고요. 거기 제일 하단부에 볼까요?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에 대해서 틀렸죠. 자 도시군 기본계획 뭐야?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 제일 밑에 있는 지문 하나 확인했고 넘어가요. 자 그리고 6페이지 가서 자 여기서 이제 답을 두 개를 뽑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2번 지문이에요. 2번 지문. 자 원래 이제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해야 됩니다. 근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자, 안현 군으로서 인구 7만인 경우에 이때 도시군 기본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서 옳게 뽑았어요. 아주 수험 생들이 어렵게 받아들였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외웠던 건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인구 10만이야. 되게 외우기 어렵다고 이 중에 제일 외우기 어려운 파트가 이거야. 기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예시 지문으로 구성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4번 지문인가요? 보니까 기준 나와 있어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 기준 등은 자, 시, 도, 지사가 정한다 해서 틀리게 뽑았어요. 그래서 기준은 단두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요게 그 당시에 답이 됐던 그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부 1번 지문. 이게 이제 수험생이 맨날 당하는 지문. 별쌀 뜨는 지문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기본계획 수립했을 때 국토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되고 시장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다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은 스스로 확정을 하고 시장 군수가 수립했을 때는 어떻게 해라? 도지사의 승인 받아야 된다. 해서 이 파트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자꾸 착각을 한다고 아까 광역도시계획도 국토부 장관의 승인 이런 구조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우리 어디에서 관리계획도 이제 국토부 장관의 결정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는데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있어서 국토부 장관 이게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어찌됐든 법조문상에서는 그 종이 폐지가 되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스스로 확정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제 광역도시계획 그리고 도시군 기본계획 좀 묶어서 확인해 봤고요. 이제 나머지 주제 쭉 넘어가야 되죠. 앞에 다 공부하셨고 바로 여러분 교재 55페이지인가요? 바로 개발행위 허가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체 그림 볼게요. 지금 우리 법조문, 광역도시계획, 기본계획 보긴 했는데 주된 내용, 모든 얘기 핵심은 관리계획이 있다 할 것이고요. 이 관리계획에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개발행위허가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의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이용, 개발을 하고 싶을 때는 소위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제 관리계획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뭐라고요? 이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해서 이 문제의 개발 행위가 이 관리 계획에 합치되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이고 관리 계획에 불합치하게 되면 이때는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게 기본적인 골격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뒤에 이제 개발행위 기준할 때도 얘기할 텐데 항상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이 관리 계획이라는 개념에 대응해서 뭐가 있다? 바로 개발 행위 허가. 이거 국가에서 그냥 건폐율 용적률을 정하는 것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실질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든 개발 행위를 하고 싶을 때 이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바로 뭐 어떤 의미? 관리 계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비교해서 이 관리 계획 중에서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개념이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었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는 뭐 그다 치고 시험용으로 문제가 되는 게 용도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하면 용도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 충돌할 때뭘 우선 적용한다? 지구 단위 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이런 것들도 계속 기초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해서 여러분 교재 55페이지 보게 되면 소위 개발 행위와 관련된 첫 번째 주제가 허가 대상, 허용 대상, 통지 대상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허가 허용 통지 따져 묻는 거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요. 일반적인 시중에 교재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한네 페이지 돼요. 허가 허용 통지를 비교하는 게 요는 지금 우리 교재에 나열돼 있는 것들이요. 뭐냐면은 지금 13년 정도의 문제를 다 분석을 한 거야. 그래서 지금 한 페이지도 안 되게 만들어 놨다고 이걸 외우시라고 이걸 외우시라고 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개발 행위 범위인데 이건 직접 시험에 안 나와요. 이 개발 행위가 무엇이냐라고 뒤에 이런저런 주제를 공부하기 위한 기초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발 행위 초 이제 허가를 얻어야 되는 것이 총 6개가 있습니다.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것이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이 뭐가 있나요? 했을 때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지. 나중에 비교해 설명드리겠고. 두 번째, 공작물의 설치라고 하는 개념 나와 있죠. 해서 우리 앞에서 도시군계 기사를 부재해서 매수 거부 결정 등이 있게 되면 3층 이하의 단독주택 그리고 또뭐 있었지? 3층의 일종 근세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등 허가 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 공작물의 정의가 기본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을 가해서 제적한 시설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이 6개 개발 항목 중에 사실은 가장 베이스 기초가 되는 개념은요, 바로 건축물의 건축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지는 다 뭐와 관련돼 있다고?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심축은 뭐가 된다? 건축물의 건축. 뭐 메모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모든 거의 대부분의 얘기가 건축물의 건축을 중심으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은요, 일단 건축물의 건축하려면 개발 허가를 받아라. 나중에 건축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를 받아라. 이런 것도 공부를 해요. 그래서 건축물 건축하려면 건축허가도 받고 개발 허가도 받고 17개가를 더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더 받아야 돼서 일단은 이 파트에서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개발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전제에서 자 뒤에 보게 이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처벌을 받아요. 그러다 치고 뭐그 3년, 3천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작물의 설치 얘기를 지금 해야 되는데 자, 건축물의 정의가 뭐냐면은 법의 정의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 또는 벽이 있으면 그걸 뭐라 부른다? 건축물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해서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 공작물 얘기라고 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요 허가 안 받고 26층째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이 자 우리 일반적으로 건축물이라고 하는 걸 짓고 있다고, 근데 걔를 처벌을 못 합니다. 왜 처벌을 못 하냐라고 했을 때, 자 지붕이 아직 완성이 안 됐거든. 지붕이 없으면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3년 3천짜리 형사처벌을 할수 없고 끊임없이 올라가는 걸 봐야 돼. 미쳐버리는 거지. 그래서 개념상 만들어낸 게 뭐라고요? 공작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즉 건축물이 아니랄지라도 인공을 가해서 제작한 일정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 행위를 하면 3년 3천에 어떤 처벌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고요. 그래서 이 공작물의 설치라는 것은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건축물이 이르지 못하는 것, 이 정도로 봐야겠고, 세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하고요, 공유 수면의 매립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절토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예시지만 뜰 뿐이야. 자 흙을 잘라내는 걸 절토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성토 쌓아 올리는 것이죠. 정지 다지는 것을 얘기하면 땅을 토지를 다지는 거. 그다음에 포장은 뭔가를 더 씌우는 것. 그 외에 바다를 메꾸는 것, 소위 공유 수면의 매립 이런 것들도 바로 뭐가 된다? 토지 형질 변경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에 토석 채취라고 해서 흙, 모래, 자갈 등을 캐내는 행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토지의 물리적 형상의 변화를 줄수 있는 것들, 주된 논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도 사실은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토지 소유자가 아무 이유 없이 땅을 들어엎진 않는다는 얘기죠. 왜 이유 없이 흙, 모래, 자갈을 캐내지 않는다는 거지. 토석 채취를 하는 이유는 그런 거죠. 토지 형질 변경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앞으로 건축물의 건축물을 하기 위한 미리 예비 단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개발행위 다섯 번째가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자, 이 토지 분할은 좀 주의하실 게, 자, 일반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공간정보법에서 토지 분할 뭐 이런 경우들을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토지 분할 신청 등을 하게 되면은 담당 공무원이 땅을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지 분할도 본질적으로는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되어 있어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토지의 어떤 등기 등록의 단위, 이걸 필지라고 부르게 되고, 집어 있는 토지를 필지라고 부르게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죠. 하나의 필지는요, 주된 건물 한 개를 지을 수가 있다. 이게 소위 이제 일필지, 일대지 원칙 이런 개념을 공부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건물 두 개를 짓고 싶어. 그러면 내 땅이 아무리 넓어도 기본적으로 몇 개, 한 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쪼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토지 분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을 하게 되면 땅을 여러 개로 쪼개게 되면 결과적으로 건물을 여러 개를 지을 수가 있다.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국적으로 토지 분할도 뭐와 연계되어 있다? 바로
건축물의 건축과 연계가 되어 있다. 다만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지적을 할 텐데 이 토지 분할 딱한 가지가 쟁점이 돼요. 나중에 공사가 다 지금 이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을 하게 되면 토속 설치까지 하게 되면 허가 받은 대로 제대로 공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확인하는 걸 준공 검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뭐는 이 이제 토지 분할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를 하지 않는다. 왜? 공무원이 쪼갠 거니까 굳이 똑바로 쪼갠 안 쪼갠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 거 토지 분할 이렇게 볼 것이고 마지막 물건을 싸놓는 행위 나와 있는데 시험에 안 나와요. 엄청 길잖아. 엄청 길잖아.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런 전제, 이런 6가지 행위를 하고자 할때 기본적으로 어떻게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우리 법에는 또 일정한 경우에 어떻다 허용되는 것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하다 보니까 통지 대상이라고 하는 것도 존재해요. 그래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허가와 통지와 허용상을 비교해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 허가 대상 개발 행위의 그중에 1번 허가 받은 개발 행위의 사업 기간을 키워드 연장하는 경우 나와 있죠. 자, 개발 행위허가를 받았습니다.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럼 원칙적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좀더 구체적으로 그 기간을 연장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항목도 중요한 포인트죠. 확대를 하고자 한다. 허가받은 면적을 확대를 하고자 한다. 그럼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야 된대. 외울 게 뭐라고요? 연장 그리고 확대. 때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요한다. 이게 두 개가 거의 문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연장하고 확대는 어떻게 하라 허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그 밑에 육상의료는 자 이게 뭐 14년 전인가 15년 전에 한번 나왔고 버려요. 필요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 항목이 좀 어렵죠. 19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 자 요건 이제 표현이 어려워요. 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 나와 있죠. 자 요거는 뒤 페이지 가서 허용상부터 먼저 분석을 해볼게요. 허용상에 그네 번째 항목에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 나와 있죠. 자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래 토속 채취를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원래 토지 형질 변경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를 받았습니다. 토지의 모양을 바꾸는 과정에서 흙모래 자갈을 캐내는 경우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에 대해서는 거기에 수반되는 것으로 봐서 어떻다? 이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앞에 다시 가서 그러면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는 허가를 받아라. 이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일반적인 의미의 토속 채취를 뭐라고 법에서 시험에서 표현한다고요?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 채취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해서 55페이지 세 가지 외우셔야 돼. 주로 이제 대부분의 요즘의 문제는 뭐라고요? 연장과 확대라고 하는 게 주된 출제 포인트고 19회 때 벌써 7, 8년 됐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세치. 이걸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의 토속세치라 부른다고요. 근데 시험 문제 낼때 일반적인 의미의 토속세치 이렇게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세치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거기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토속세치는 순수한 토속세치, 일반적인 의미의 토속세치니까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이렇게 정리하면 돼서 일단은 최근의 트렌드로 봐서는 연장 확대만 주구장창 외우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우리 56페이지에서 허가 받은 개발행위 변경이라고 해서 통지 대상 나와 있죠. 그래서 키워드를 잡으셔야 돼. 단축하고 축소 나와 있죠. 단축하고 축소. 예, 허가 받았습니다. 어떤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았는데 그 허가 받은 기간을 단축을 하고자 합니다. 또는 허가 받은 면적을 축소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단축 혹은 축소의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이것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통지만 하면 된다 해서 앞에서 연장의 경우 허가, 근데 축소의 경우 통지, 그리고 자, 확대의 경우 허가 이렇게 또 확대 경우 허가 있었고, 아, 다시 단축의 경우 통지, 그 다음에 확대 경우 허가, 축소의 경우
통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통지 자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고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는 자 확대 대응해서 자 축소라든가 그다음에 단축이라든가 이런 것들 단축과 축소 넣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시험 문제 출제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요 근래 한 최근 5년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되면 계속해서 연장과 확대는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 그리고 단축과 축소는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실제 나중에 지문들을 분석하다 보면 섞어서 내요. 그래서 연장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섞어서 내면 그건 무조건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서 지금 허용 중에 하나, 통지 대상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 허용 대상, 개발 행위라고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도시 군 계획 사업. 자, 거 시대를 풍미했던 문제이고 최근에 연장, 확대, 단축, 축소 때문에 출제 빈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정말 많이 나왔던 게 도시 군 계획 사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도시 군 계획 사업이 거기 세 가지가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우리 앞에 공부하실 때 개발 행위 범주, 용도 지역, 지구구역, 기반시설, 지구 단위 계획 외에도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도 넓은 범주에서 관리 계획의 일종으로 봤었고요. 그중에서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묶어서 부를 때 뭐라고 그런다? 도시군계획사업이라는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군계획사업은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실제 문제 구성을 할 때는 이런 식이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정비사업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경우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구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통계적으로 정말 많이 내서 제일 많이 낸게 이건데, 다만 요즘에는 연장, 확대, 축소, 통제 이게 요 위주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라고 하는 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해서 이런 경우는 다만 1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 뭐 이런 거죠. 이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 조치 일단은 할수 있다. 요건 뭐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자, 원래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하나? 허가를 받아라. 근데 그 건축물의 건축 행위가 재해 복구이거나 재난 수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자, 지금 한 1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 이제 15년 됐나? 그래서 강릉 쪽에 해일이 한번 났던 적이 있습니다. 해일이 나가지고 그 뭐죠? 계곡 이런 데 있는 낡은 주택들이 다 바닷물에 휩쓸려갔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때 이재민들 위해서요, 정부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건물, 컨테이너 박스 이런 것들을 헬기로 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해줍니다. 근데 그게 법상은 뭐라고? 건축물의 건축이라고. 그런데 원래 건축물의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허가를 받아라라고 돼 있었다고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재해복구 재난수습에 이런 급한 과정이다라고 하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다만 어떻게 해라? 1월 이내는 신고를 해라. 이게 이제 왜 이런 조항을 만들었냐면, 자, 이렇게 이런 문제가 터져요. 자, 이게 저쪽 어디야? 자, 양평. 청평에서 이제 경기도 동부권, 강원도 넘어가는 그쪽 가다 보면요. 산속에다가 거대한 궁궐 같은 집들 막 지어놓습니다. 거의 대부분 소수 종교 단체들에서 많이 지어요. 일반인들은 잘못 가지. 하여튼 간에 종교 단체에서 그런 막 거대한 성을 짓는다고. 잘 알면 안 돼. 그런데 가봤단 얘기니까. 해서, 거기에 있는 것들 허가 다안 난단 말이에요. 그 산이기 때문에. 지워버려요. 그러다가, 뒤에서 우리 한번 논의하겠지만, 그런 것들, 불법 건축물이 있게 되면요. 공무원들이 행정 대집행이라는 걸할수 있습니다. 가서 어떻게? 다 때려부수고 할수 있는 게 행정 대집행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럼 3년 3천 때려 맞을 수 있겠죠? 산속에다 불법적으로 건물 지었다고요. 그러면 국토교통법 위반이니까 3년 3천 때려 맞는다고 총책임자가 그냥 돌아온 살아있는 예수 뭐 이런 분들이 교도소 가야 돼. 할수 없잖아. 그 애들이 이제 편법으로 쓰는 게 뭐냐면은 주장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6년 전에 이슬비 내리는 오늘 아침에 이슬비에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지금 재해를 복구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기도 못하다고요. 허가를 요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한 소리가 뭐냐면, 만약 정말 재해 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라고 한다면 1월 이내에 어떻게 해라? 신고를 해라라고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다만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현장에 가서 행정 대집행 다 쓸어버리고 때려 부수려고 하게 되면 그 신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신답니다. 3년 안에 온 가족이 자동차 사고로 몰살 당해라라고 기도를 할 거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거. 아니, 기도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지, 몰살 당하고 저주를 한 것도 아니야. 그리고 한 명이면 괜찮은데, 수백 명이 똑같은 기도를 한다고 해봐. 찜찜하잖아. 사실 그래서 거의 행정 대집행이 안 됩니다. 그 전형적인 케이스가 저런 거잖아요. 전에 그, 세월호 사건 났었을 때,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구원파라고 하는 뭐 그런, 그게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 언론 보도 자체가. 좀 그런 게 있으니까 하여튼 간에 그분들이 이렇게 뭉쳐 있다고 그럼 밖에서 보면 약간 사이코틱하게 다 보인 정신병자들처럼 보인다고. 하긴 뭐 교회도 다 정신병, 불교 다 정신병자들이지. 예수님 안 계시면 다 미친 것들이지. 부처님 그런 거 존재하지 않으면 불당에서 불공 드리는 것도 다 정신병자지. 보는 관점이 문제라는 거죠. 뭔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하여튼 간에 그런 식으로 몇백 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주겠다라고. 온 가족이 교통사고로 몰살 당하라고 이렇게 해서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법상 재복구 재난 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 나와 있죠? 해서 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도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해서 생각하지 마요. 그냥 경작은 무조건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쟁점 자 토지 형질 변경을 목 적으로 한 토속 자체는 토정들 변경 허가에 토속 자체에 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때는 어떻다 허가를 요하지 않는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허가 허용 통지 옆에 이제 박스들 보시면 억수로 지문 많이 구성이 되고 있어요. 그만큼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보통 자이 정도가 요즘 거의 문제 구성하는 전형적인 영역 그 정도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개발 행위의 기준까지 바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행위 허가의 기준에서 첫 번째 일반적 기준이라고 나와 있고 박스를 보니까 다섯 개 항목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보기 앞섰어요. 미리 머릿속에 그려야 돼. 이런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계. 도시군 관리계획을 또 달리 표현하면 뭐가 있을 수 있다고요? 용도 지역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돼. 그 하나하나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전체 그림을 보는 것. 거기 이제 표현들을 어찌하고 있든간에 대부분이 다 뭐가 관련돼 있다. 관리계획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제일 첫 번째 뭐? 자, 그 개발 행위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나와 있죠? 해서 첫 번째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점 도시군 관리계획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그 성장 관리 방안은 관리계획이랑 비슷한 걸로 그냥 퉁쳐서 가셔야 돼. 그게 뭔지 우리 법에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관리계획에 적합했을 때 어떻게 할수 있다? 허가를 할수 있다. 두 번째가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래서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굳이 쟁점을 삼자라면은 일단 숫자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숫자는 시험에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외우지 않습니다. 다만 자 거기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게 용도 지역 나와 있죠. 용도 지역이라는 표현 나와 있잖아요. 주거지역은 1만 미만까지 토지형질 변경할 수 있고 토속세출량 3만 세제곱미터 이하까지 할수 있다. 상업지역 1만 미만 토속세출량 3만 세제곱미터 이하. 자 공업지역 3만 미만까지 토지형질 변경할 수 있고 자 토속세출량은 3만 세제곱미터 이하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근데 이 숫자를 외워봤자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습니다. 자, 기본 개념만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내 땅을 들어옵습니다. 토지형질 변경합니다. 토속 채취합니다. 근데 내 멋대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미만 또는 토속 채취 경우 3만 세제곱미터 초과해서 이하까지는 다 따로 이 3만 세제곱미터 이하까지는 할수 있고 그 규모를 초과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허가를
따로 나중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오는데, 일단은 이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대신 이렇게 가시는 거죠. 자, 지금 두 번째 항목, 규모의 적정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용도 지역 기준으로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랑 관련되어 있는 거야? 바로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 돼. 세 번째가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거 나와 있죠? 자, 도시군 계획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요셋다 넓은 범주에 다 뭐가 된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한 내용. 물론 그 의미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는 그 주변에서 도로 학교 공원 만드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든가 도시 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루어지고 있으면 피해 주면은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인데 크게 보면 하여튼 1번, 2번, 3번 모두 다 뭐와 직결되어 있다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의 한 내용. 이것과 직결되어 있다. 이렇게 볼 것이고.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묶어서 알아봐야 되는데. 네 번째. 상당히 길게 되는데. 주변 환경,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적성할 것등 나와 있어요. 해서. 자, 여기서는. 이두 개는 뭐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라?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아라. 근데 건축물에 건축을 하려면 또 뭘도 받아라? 건축 허가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랬어요. 해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건물 짓기는 마찬가지인데 어떤 경우에 뭐를 가지고 건축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뭐를 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 여부를 판단하냐라고 했을 때, 자,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쭉 있어왔던 게 건축 허가예요. 건축 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설계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 건축물의 안전 또는 기능 환경 이런 것들이 지장이 있는 점도 요거 따져보는 게 건축 허가의 의미고요. 자, 그렇게 해서 과거 2002년도 전에는 건축 허가 제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일 시끄러웠던 동네가 경기도 용인시였는데, 소위 용인시가 분당 다음에 개발이 되면서 무지하기로 늘어납니다. 뭐가 늘어나냐면 건물이 늘어나요. 근데 모든 건축하는 사람들이 법다 지키겠다고 그래. 그리고 건축허가 다 받아내. 근데 그렇게 허가를 하나하나 건물 단위로 해주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터지게 되냐면, 난개발의 문제가 터집니다. 난개발이 뭐냐면은, 자, 학교는 부족한데, 도로는 부족한데, 건물만 이빠이째 올리는 거. 그래서,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따지겠다라고 하는 게 개발 행위 허가 제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 건물 자체 안전, 기능, 이런 미관,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자, 주변 토지와의 이용 관계 등을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지금도 너무 사람들 많아라고 판단하면 어떻다? 개발 행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바로 네 번째 항목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기반 시설 설치 계획 적정. 이건 뒤에 관련 주제가 또 나오게 되는데, 하여튼 요렇게 다섯 개 기준을 충족을 하게 되면 어떻다? 허가를 해줄 수가 있다. 근데 이 중에서 제일 논의의 이슈가 되는 것이 아까 두 번째 항목이에요. 규모의 적정성이라고 했던 거. 했는데 숫자를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숫자가 절대적인 숫자만 외우셔야 됩니다. 즉 모든 토지의 소유자는 그 규모 미만까지도 3만 세제곱미터 이하까지만 토속 세제를 할수 있다라고 하면 숫자를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나와 있죠. 해서 심의 대상 엄청 길게 돼 있는데, 자, 바로 용도 지역별 개발 행위 허가 규모 이상인 경우 마지막 심의를 거쳐야 된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논리 구조예요. 만약에 주거지역, 내땅 내가 들어없는 토지용지를 변경을 하게 되는데 1만 미만까지는 그냥 허가를 해줄 수 있다고요. 근데 1만 이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는 엄격한 절차를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라고요. 자, 공업지역. 원래 3만 미만까지는 그냥 허가를 받을 수 있다. 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어디 한지 알아요? 교재 몇 페이지? 57페이지 밑에 있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나와 있잖아요. 용도 지역별 규모 이상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돼 있다고요.
그걸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 자, 이래 가십시다. 이게 이제 소위 기승전결 뭐 이런 얘기야. 자, 토지가 있으면 무조건 뭐가 있고, 용도, 지역이 있다. 여기서부터 이게 시작돼. 두 번째 단계에서 해서 토지형질 변경을 함에 있어서 또 토속 채취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정 규모 미만까지는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를 그냥 해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허가가 금지가 된다. 대신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것에 심의를 거치게 되면 그 규모 이상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논리 구조예요. 그런데 또 얘기된 예외가 있습니다. 원래는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해서 시험에 뜨는 건 뭐라고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어떻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설명드릴게요. 이게 소위 기승전결이고 시험 문제 구성할 때는 무조건 결만 갖고 낸다고 앞에 숫자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1만 미만까지만 허가할 수 있다. 오른편, 틀린편, 지랄 같은 표현이야. 원칙은 많지만은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 규모 이상도 허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옳다 틀리다 지문을 구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숫자를 외울 필요 없고 또 한편 무조건 심의 거치면 일정 규모 이상으로 허가를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숫자를 또 외워야 돼. 근데 또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숫자는 의미를 가질 수 없고요. 이 챕터는 딱한 가지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안다. 설명드릴게요. 자, 토지하. 토지에는 무조건 뭐가 깔려있고, 용도 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이 깔려있고, 자, 용도 지역 위에 만약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이 돼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용도 지역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없다? 전혀 의미를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하게 되면, 애초에 용도 지역 자체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용도 지역을 전제로 성립했던 개념인 도시계획위원회 시민이 뭐니, 이런 절차도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그래서 시험용으로 갈 때는 두번다 답이 됐던 건데요.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 또는 이제 확장하면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다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 시험 문제를 정리하면 시험에 나왔던 쟁점들 이렇게 된다고요. 허가, 허용, 통지를 비교하는 게 출제 빈도가 높고 나머지 개발 행위의 기준 다섯 개를 한번 냈던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챕터는 주로 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뭔 소리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 그냥 결론을 외우시는 거야.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좀 응용하는 점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심의를 요하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 가시는 게두 번째 주제. 자, 이어서 마지막 이제 얘기들을 가볼까요? 조건부 허가 나와 있죠? 우리 앞에서 실식 인가할 때 조건부로 인가할 수 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예,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없다? 허가할 수 있다. 모든 허가는 조건부 허가가 되겠습니다. 누가 건물 짓겠다고 했을 때 허가를 내줍니다. 그러면 새벽 2시 반에 기계 돌릴 수 있느냐? 당연히 안 되지. 지역 주민들의 민원 발생하니까. 그래서 모든 허가는 뭐라고요? 조건부 허가다. 이게 논의 전제. 그래서 법조문은 조건부로 허가를 할수 있다. 이런 거 나와 있고요. 중요치 않아. 근데 시험 지문에 세 번이나 나왔던 지문이죠. 의견 청취 나와 있습니다. 허가권자가 개발 행위 허가를 하면서 자 끝머리 자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얘는 한 번도 틀리게 나오잖아요. 해서 자 이거는 왜 내냐라고 했을 때 답도 한 번도 아니야. 얘는 사이드 질문이야. 해서 이게 뭐냐면은 이 국토계획법 개발 행위가 챕터를 보게 되면은 법조문이 겁나 길어요. 얘만 짧아요. 그래서 항상 틀린 걸 고르실 때 옳게 내는 지문에 전혀 답이 안 돼. 그래서 다시 갑니다. 조건부로 허가할 수 있다. 근데 무리한 조건 붙일 수 있거든. 그래서 조건부 허가를 함에 있어서 개발 행위가 신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이래 갈 것이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의견 들을 때, 조건부 할 때, 모든 신청한 사람, 개발 행위를 신청한 사람은 조건 성취하겠다고 큰 소리 칠 거예요. 그 사람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돈밖에. 그래서 나오는 개념이 이행보증금의 예치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자, 이행보증금 예치케 할수 있다. 나와 있죠? 근데 시험엔 뭐가 뜬다고요? 다만 예외 뜬다고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이 주제에서는 답을 뽑는 게 뭐라고요? 지자체, 공공기관까지 내지도 않아. 지자체는 어떻다? 이행보증금 예치하지
아니다. 이 결론이야. 그래서 조건부가 할수 있다. 의견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행 보증금 예치할 수 있다. 국가 지자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면 시험 문제 쟁점 뭐라고요? 지자체 국가는 너무 쉬워서 안 냅디다. 자, 지자체 이행 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얘는 믿을 수 있으니까. 얘가 조건부 허가 받아놓고 뒤통수 칠 일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국가 지자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그 정도로 가겠고요. 자, 마지막 주제 이제 준공 검사 나와 있습니다. 읽지 마시고요. 다시 우리 개발행위의 종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리고 물건을 쌓는 행위 등 있습니다. 그 중에서 물건 쌓는 행위는 별로 쟁점이 안 되고 토지 분할이라고 하는 거, 준공 검사를 요한다, 요하잔다, 요하지 않는다. 왜? 이 토지 분할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담당 공무원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이게 논의의 포인트. 토지 분할은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는 어떻게 해라? 준공 검사를 받아라.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원래 건축물의 건축이 겁나 길었잖아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도 시험에 안 내요. 바로 열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건축물 제외.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맨날 내는 게 토석 채취는 어떻게 해라? 준공 검사를 받아라. 토지 분할은 어떻다? 준공 검사를 요하지 않는다. 요거 가지고 해서 토지 분할 관련해서 문제 구성을 했었고요. 그 뒤에 내용도 더 간단하죠. 아, 거기 중에서 그 다만 나와 있는 거 준공 검사 파트에서 다만 건축물의 건축 등및 공작물의 설치에 대해서 건축 법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 그러하지 않냐 해서 뭔 소린 거니? 이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기본적으로 개발 행위허가 받아야 되고 건축허가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건축허가 받으면요 허가 받은 대로 건물 지었는지 확인하는 게 사용 승인이에요. 그러면 사용 승인하고 또 국토계획법 따른 준공검사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취지인데 한번 시험에 떴어요. 그러나 답은 아니야. 큰 쟁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자 원상 회복 명령. 자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거야. 불법적으로 건물 짓거나 등등등 하게 되면은 가서 원상 회복하라고 협박하는 거. 그 다음에 자 거기에 나오는 게 행정 형벌에서 3년 3천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20회 때 마지막 구성이 됐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십시다. 벌칙하면 다 무조건 뭐야? 개발 행위 허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강력한 벌칙을 받는 게 뭐라고요? 3년 3천이라고. 그게 바로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 없이 개발 행위라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서 개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3천. 숫자 안 물어봐. 숫자 안 물어봐. 숫자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된다고요. 다음 중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렇게 돼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한다. 이게 핵심이고. 두 번째, 다음 중 벌금의 부과 대상 금액이 다른 것은 하게 되면 답은 뭐라고? 허가 없이 개발 행위를 한 자. 왜? 나머지 숫자 똑같은 거 나온다고. 법조문 되게 많다고요. 그래서 이 벌금, 벌칙에 관한 법은 거의 내지 않는데, 내면 무조건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 이걸 답으로 뽑는다고. 다음 중 벌금이 가장 무거운 것은, 그럼 뭐라고요? 개발 행위 허가. 이걸 갖고 구성한다고. 나머지 다 2년 2천 이렇게 내려간다고. 얘 3년 3천은 두 개가 있는데, 어차피 둘다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발 행위 허가가 가장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요 정도로 기억을 하실 것. 뒤에 뭐 청문서인데 이번 순서는 설명 안 드리겠고요. 우선 여기까지 해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